지중해 지역원 양민지입니다. 오늘 그 발표 주제는요, 오스만 제국하고 예루살렘 민속문화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이 발표 전에 연구 이 주제를 설정한 이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제가 이제 민속학자로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까, 또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연구, 이제 예루살렘 연구의 목적은 예루살렘 문명 교류 유형의 어떤 정의를 위한 사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이런 모아진 사례들을 바탕으로 민속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사례 연구기 때문에 어떤 고대나 뭐 중세, 근대에 어떻게 사례가 나타났다, 요런 나열에 대한 혹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밝히는 것 자체가 연구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가장 큰 그 목적은 이 문화 교류의 특징과 조건의 이해였어요. 이제 투르크 민속학,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이제 민속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과연 문명이나 문화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가 제 연구의 가장 큰 질문이자 또 지금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서구에서 그 주장하는 것의 문화교류 혹은 문명교류의 그 대부분의 시각 자체가, 물론 이제 최근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선진화된 문명, 선진화된 문화에서 그렇지 못한 문화 혹은 문명으로 그 문화권으로 흐른다라는 게 그 정설이었고, 가장 큰 오랫동안 또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면서 가장 큰 어떤 질문이, 과연 문명이나 문화의 수준 높음을 규정지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본력인지 혹은 국가 간의 관계가 사실은 어떤 문화나 문명의 어떤 수준을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비단 자본주의 산업화 시기 이후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 고대나 중세에도 국가의 그 크기, 그러니까 집의 영토의 어떤 크기 혹은 그 안에 사는 시민이라든지 재국민이라든지 피지배층의 어떤 숫자, 아니면은 어떤 그 글자를 고유의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의 척도로만 봤을 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고문명에서 저문명으로 흐른다, 혹은 고문화에서 저문화로 다양스럽게 흐른다, 이건 사실은 식민지배를 타당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 또 최근에 어떤 그 현대라고 하더라도 산업화 시기 이후에 어떤 현대에 이르는 시기에도 봐도 사실은 요거는 그 합당하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한류의 뭐 세계적 전파를 보면은,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그 요건으로 이제 기준을 봤을 때 한 중경국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경국에 해당하는 이런 문화라든지 어떤 컨텐츠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이런 주목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은 어떤 거대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왜 A나 B에서 흐르거나 혹은 또 교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사실 아직은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일부로서 사례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오스만 제국과 유대인 집단, 예루살렘의 유대인 집단,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을 했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문화 사회, 문화 혼종의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간적인 의미에서 또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이제 다문화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비단 유목사회였기 때문에 다문화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오스만 제국이 나중에 위치하게 되는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도 기원전 6000년경부터 사실은 다문화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왔었고, 이 문명의 통로였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리스,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과 헬레니즘 문명, 비잔틴 문명, 그 다음에 이제 셀주크, 오스만 제국을 거치게 되면서 굉장히 다문화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문명, 우리가 세계에서 거의 알고 있는 뭐 대부분의 지중해 문명들이 이 아나톨리아 그 반도를 지나갔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 자체만 해도 다문화, 문화 혼종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다문, 오스만 제국에서 그 통치를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그 표본, 예루살렘 안에도 이제 외부의 그 문화, 그러니까 유대인 그 이주민들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됨으로써 어떤 탄력성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과연 오스만 제국의 황금기를 구사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비단 오스만 제국의 관용 혹은 자비, 유연한 어떤 정책적인 특징으로만 이게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를 통한 예루살렘 문화 접견 사례를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요. 이 연구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십자문 연구, 그 예루살렘 왕국, 그러니까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중반까지 예루살렘 왕국을 살펴보니 오스만 제국이 그동안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오스만 제국의 문화 황금기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다문화 포용 정책, 그다음에 문화 혼종을 어떤 그 수용하는 그 열린 자세, 오스만 제국의 어떤 특징으로 규결이 됐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군 왕국, 예루살렘 왕국의 11세기부터 12세기 중반을 살펴보니까 오스만 제국과 똑같은 그런 그 유연한 정치 다민족, 그러니까 다 종교, 다른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리고 비라틴계의 어떤 지배 정책에서 똑같은 그런 포용 정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시기 에는 다른 어떤 그 피지배인들을 그 지배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게 뭐 국가 그러니까 조금 더 그 크기가 큰 국가라든지 사회의 어떤 정치 지배로서 어떤 집단이라든지 그 개인의 정체성이 구별된다라는 것이 사실의 그동안의 어떤 학계 입장이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근거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어떤 사례의 나열 혹은 어떤 사례가 몰랐었는데 뭐 학계에 보고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실로 나타났다가 어떤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런 프레임을 읽어낼 수 있는 어떤 흐름들 그런 거를 조금 더 사례용으로 통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를 하기 전에 문화의 개념, 문화의 교섭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문화의 접변, 문화 교섭에 있던 과정을 이제 단순하게 이제 도식을 한다면 문화 접변, 그 다음에 문화 적응, 문화 흡수, 문화 혼종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문화 혼종은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고 최근에 이제 연구가 최근 한 10년이 조금 더 되게 한 20년 정도, 한 15년 정도 최근에 이제 그 개념이 이야기 되는 거고 또 이제 근현대 국가에서 많이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인정을 하는 어떤 내용 자체가 문화 혼종이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흐름이고 또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류가 지닌 어떤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 혼종의 어떤 학설 자체를 조금 더 세계를 확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그리고 오스만 제국 시기까지 끌어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화 혼종 가설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화권의 가치, 규범, 생활양식 그리고 구체적 문화양식 속에 문화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또 교차하고 혼종적 문화 형태를 보이는 것이 이제 문화 교섭이라고 봤고요. 상호문화, 다문화, 초문화 과정과 또 결과로서 이런 것들이 같이 혼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화 교섭의 어떤 특징이라고 봤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총체적인 것이라고 보고 사실 문명하고 문화 개념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죠. 사실 문화가 어디까지를 문화로 볼 것이고 문명을 어디까지 볼 것이다 라고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어떤 제 연구에서는 이제 문화 자체를 어떤 총체적인 테일러의 어떤 그 시각에 따라서 고전적인 시각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산해내고 또 생산하는 것에서 영향을 받는 어떤 총합체라고 해서 문화를 규정을 했고요. 문명을 조금 더 큰 의미로 해서 문화와 사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 그 연구에서는 이제 문명 이전의 단계, 그러니까 문화부터 이제 연구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 혼종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요, 세일라 베나비브라는 학자분의 어떤 문화 혼종에 대한 시각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 정치 철학자세요. 그리고 이 세일라 베나비브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추방돼서 오스만 제국으로 건너오게 된 그 스페인계 유대인의 그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유태계인데요. 그 가장 이제 주목을 하시는 연구 자체가 뭐냐면은 이민자, 이주, 그 다음에 주변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변부의 어떤 사회 집단들 혹은 소수의 어떤 문화, 타자의 문화를 어떤 민속이나 문화의 어떤 그 사례들을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정체성의 발현으로 이런 민속이라든지 문화가 나타난다 이런 적이 그 민속 지학적 연구를 하시는 학자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그 학설을 연구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그것을 통한 한 사람의 정신이 타인과 구별되면서 말해지는 바로 그 형태, 표현 형태로 해석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연구한 건 이제 복식, 그러니까 표출되는 언어 복식 자체가 어떤 미적인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거나 혹은 나와 우리 집단 안의 구성원들의 소속감이라든지 연대감을 표출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방식 그리고 이런 민속을 통해서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가설, 복식 어떤 기능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습득은 영혼의 투입과 집단의 가치 안에서 교육을 통해서 형태 지어지는 것을 수반함. 그러니까 이제 후천적이라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게 유대민족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유대적인 것들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 그러니까 오스만제 원래는 이제 스페인에서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추방을 당하게 되고 다시 오스만 제국에서 재정체성을, 정체성의 설립을 다시 재확립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물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스만 제국에는 사실 유대인 말고도 기존의 투르크 민족이라든지 아랍 민족이라든지 다른 주변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스만 제국 전 영토를 봤을 때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 집단이 복식으로 표출되는 정체성으로 구현되는 그 복식의 양상하고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수도인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복식의 양상이 굉장히 100% 다르지는 않지만 그 양상이 굉장히 다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자체가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어떤 그 집단주의적으로 이제 구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연구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자체를 그냥 하나의 어떤 생활 형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그 입장을 같이 유지를 하고요. 정체성 표지자와 그리고 구별자, 여기서 구별자는 오스만 제국이 되겠고 정체성 표지자는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항상 사회적 구별의 어떤 표시로 작용을 하게 되었고 이 문화 가운데 하위 분류에서 이제 복식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구별하는 또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나비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문화가 집단을 분리하기 위해서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슬람 그 왕국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슬람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구별하는 거였죠.
그래서 복식에서도 그렇고 어떤 주거의 형태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안들을 둬서 보수자들이 어떤 그 집단의 분립,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정책들을 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비단 무슬림뿐만이 아니라 유대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다 각자 고유의 어떤 전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와 또 타자를 구별하는 거에 굉장히 어떤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수주의자들은 기존의 어떤 종교 집단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구별되는 사회 집단들. 그래서 이제 문화, 이들에 의해서 문화 혼종성은 갈등과 불안정성이 가속화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혼종성과 혼란을 생산하지 않도록 문화적 정체성의 균열에 가까이 뒤따르는 정치적 연대를 재강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고자 함.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스만 제국에서는 유대인들이 초기에 이제 예루살렘 그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주요 그 도시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정착했을 모든 과정에서 이 기본적인 권리는 인정을 하지만 대중 그러니까 무슬림과 비무슬림, 특히 유대인들을 복식을 통해서 구별할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규제 정책은 사실은 제국의 말기로 갈수록 굉장히 더 세분화되고 좀 강화되는 그런 그 경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11세기와 12세기 예루살렘 그 사료들을 보니까 똑같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민속에서의 어떤 생활 양식은 정반대로 나타난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여기서 그 진보주의자들은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기본의 어떤 그 거대 집단 혹은 문화권, 문명권에 유입된 타문화 혹은 이문화, 유입된 민족이나 문화를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유대인 민족 혹은 오스만 제국 영토로 유입된 스펜기 유대인들을 유대인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문화들은 지배 패턴과 타자의 어떤 문화들의 오인과 억압에 관여하는 상징적 침해를 교정하기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어떤 정체성의 발현이 선택의 문제 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존의 어떤 지배 세력에서는 구별이 굉장히 당연하고 이것들을 구별하지 않으면 혼종의 그 혼란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불안정성이 가속한다라는 그런 주장과 상반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문화적 주의 속의 어떤 문이라는 그 문화라는 거는 이제 문화적 차이를 전제로 이해될 수밖에 없고 이런 문화 혼종성은 문화적 차이를 가진 집단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비단 문화 자체, 그러니까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차이가 이런 문화 혼종성을 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모자이크 다문화제, 특히 이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문화를 지속적인 창조 그리고 재창조 그리고 어떤 상상적 경계의 교섭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 부합하는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베나비브 같은 경우에는 낀 문화, 낀 사회 상태에서의 문화 생성, 그러니까 그 소수 집단에서의 어떤 문화의 발현, 정체성의 발현을 이제 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요 사례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례 연구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16세기 이제 규제 칙령, 그 셀린 2세 때 발표된 칙령을 조금 보면은요, 이 유대인과 무슬림에 굉장히 어떤 세세하게 복식뿐만이 아니라 사용하는 어떤 옷감의 질이라든지 옷감의 크기,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신발 혹은 터번, 장신구까지 그 굉장히 제한을 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오스만 제국 초기 복식은 사실은 그 이전 시기 이슬람 왕국 시기 어떤 전통에 근거해서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복식으로 구별.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세계관 자체, 그러니까 세계를 읽어낼 수 있는 거대 프레임이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실 종교의 가장 큰 발현은 이 복식이라는 거죠. 누구나 입고 다니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복식을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구현을 하고자 했는데 이
그 보수주의자로 대변이 되는 오스만 제국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던 반면에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제국민들은 기본 처음에는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구별을 하지만 이후로 가서 굉장히 어떤 문화 교섭을 통해서 문화 혼종의 사례가 굉장히 다분하게 나타나고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굉장히 그 문화 교섭, 문화 혼종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의 문화 혼종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이전 시기의 전통을 바탕으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스만 제국 시민이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서 복식 구별을 이제 16세기 이후에 이제 그 제도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게 복식을 보면은요, 이제 요거는 이제 16세기 예, 복식 규정인데요. 의복의 형태와 종류, 사용되는 옷감, 신발의 색, 일단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신발하고 노란색 터번, 그러니까 무슬림 혹은 비무슬림, 비무슬림 간에서도 유대인이라든지 아르메니아라든지 다른 민족에 따라서 다른 색깔의 옷, 그 다음에 신발, 복식의 색깔까지도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16세기 오스만 제국 유대인 복식 이제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16세기 그 니콜라이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가장 이제 그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무슬림은 무슬림보다 질이 낮은 천을 사용한 의복을 차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 사회 같은 경우 보시면 15세기 이후에 오스만 제국으로 유입된 유대인들은 정말 이제 빈털터리로 왔거든요. 맨몸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종사한 그 직업군을 살펴보면은 금융계라든지 의사라든지 학자라든지 굉장히 소위 말해서 엘리트 계층 혹은 경제력을 점거할 수 있는 그런 직군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 1세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오스만 제국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력을 구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들을 이제 표출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굉장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입 주류 문화에 편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투르크의 문화 복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 시기에 있었던 그 로마니오트계 그러니까 그 비잔틴 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 복식 그리고 동유럽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복식이 스페인계 유대인 그 계통으로 흡수가 되고 이 다시 스페인계 유대인들의 복장이 투르크화되는 어떤 적극적으로 투르크화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유대인 복식을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성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도시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에 있어서는 탈환해야 되는 어떤 굉장히 성스러운 도시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소수이지만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혹은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부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장식적이고 과시적인 측면으로 발달하게 되고 이런 측면이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유대인 복식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문화 혼종을 이루게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19세기 유대인 남성 복식인데요.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수도에 있었던 유대인 복식인데 굉장히 어떤 색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단조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18세기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유대인 여성 복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가정 내의 유대인 복식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특히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의 복식에서 이런 장식적인 미, 그 다음에 화려한 복장들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제국 내의 영토, 그 아나톨리아 반도 내 제국에서는 사실은 유대인 여성이나 남성이나 장식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달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조로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집에서, 집 안에서는 이런 장식적인 미가 조금 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19세기 그 가정 내 유대인 여성의 복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 더 이제 장식적인 장신구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하고 그다음에 모피라든지 이런 보석류를 굉장히 즐겨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앞서 보여드린 사진과는 굉장히 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19세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그 부부 복식입니다. 이 실내복이 아니고 실외복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모피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굉장히 장식적인 측면 그러니까 부의 과시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제국의 어떤 신뢰 복장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색채에 대한 어떤 그 제한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흰색 그 터번이라든지 초록색 터번 이런 것들은 무슬림에게만 해당이 됐던 무슬림만 착용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색감의 어떤 제한은 지키되 다른 재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식적인 측면, 가시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19세기 예루살렘 유대인 목식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진이고 요거는 이제 그 사진을 바탕으로 기록을 바탕으로 이제 채색을 해놓은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금사, 여기 요 부분 얼굴 부분은 금사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얼굴 부분하고 이제 머리 뒷부분을 연결되는 금사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장식적인 미를 찾아볼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초록색 벨벳 그 천 위에 금사로 이렇게 화려한 문양을 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굉장히 화려한 그 속 치마를 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그 15세기 이후에 제정된 오스만 제국 법에 의하면 유대인 여성 혹은 유대인들은 금사나 은사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뭐 벨벳이라든지 실크라든지 모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고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질 낮은 그 직물들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장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인 집단 유입에 따른 어떤 문화 혼종을 사실 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물론 이제 제국의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런 다문화주의를 이제 배척하는 그러니까 구별짓는 그런 형태로 갔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민속이나 문화 형태를 보니까 문화적으로 양측 언어가 굉장히 발현하게 됐다. 양측 언어는 사실 이제 다문화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성이 굉장히 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과 비무슬림 혹은 이제 유대인이 기존 오스만 제국 신민 간의 어떤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를 통해 기존 문화가 재배치 그러니까 이제 문화 혼종의 사례로 복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통치 초기에는 15세기 이후에 16세기 정도에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 토대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오스만 제국 이제 황금기를 구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인정하고 어떤 권리를 인정을 하고 어떤 기본적인 틀은 있었지만 종교성을 발현을 할 수 있게 어떤 기회를 줬는데요. 이제 18세기 이후에 어떤 중앙 권력이 와해가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지역 토착 세력들이 중앙 정부를 대변을 하게 되고 또 오스만 제국이 있던 새로운 개혁 이제 서구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규제 철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규제 철폐가 되면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다른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복식 문화의 강제적 일원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종교성을 인정을 해서 종교에 맞게 복식을 입어라. 다만 비무슬림은 무슬림에 대비해 조금 더 질 낮은 형태로 어떤 정체성을 구현을 하라라는 어떤 그 법적인 조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고 모든 오스만 제국의 신민에는 어떤 정해진 그런 복식을 무조건 입어라 라고 이렇게 일원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 민족적 특색을 무시한 근대 복식으로 개혁을 통해서 문화 혼종에 이제 거부가 되는데 요것도 발현되는 어떤 수위를 보면은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제국의 신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그 근대 복식으로의 개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상징성, 그리고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게 집단 간에 강하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근대 복식으로의 개혁이 실질적으로 복식에는 굉장히 늦게 일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세기 이후에 이런 규제 철폐가 됐는데 19세기에 이어서도 유대인식 그러니까 유대인 그 종교를 바탕으로 한 정체성 구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를 시켜놨는데요. 그 오스만 제국 통치 시기 예루살렘 유대인 복식하고 콘스탄티노프 유대인 복식을 살펴보니까 예루살렘 같은
같은 경우에는 갈등과 차별 혹은 유대인 그 유대 민족 간에도 이를테면 동유럽 출신, 스페인 출신 혹은 그 그리스 출신 간에 굉장히 갈등과 차별을 이제 구별짓게 되고요. 또 유대인 전통에다가 이런 유대인 전통에다가 장식미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측면으로 복식이 굉장히 구현이 많이 되고 투르크 복식을 일부 차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투르크 복식을 차용한 것은 그 옷의 종류, 뭐 형태 정도가 되고요. 일반적인 어떤 그 장식미나 이런 것들은 그 스페인계의 그 전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유대인 복식을 보면은요. 투르크 복식이 훨씬 더 파이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계 유대인 전통이 기본적으로 다른 유대 그 뭐 그리스계나 이탈리아계나 동유럽계 유대 전통을 모두 다 흡수하는 측면으로 발달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